아니 아버지 좋아하는 거 다 나오네. 여기 수육도 나오고. 예, 옛날 오봉이 다 봐요. 이쁘네 오봉도. 아 드셔도 돼요? 예, 수육은 깻잎에 싸서. 이 찌개는 무슨 찌개예요? 아,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 아이고 이렇게 한 상이 이렇게 가득 채워 이제 담지도 못하겠네. 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따 드세요. 네. 그거 괜찮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더덕 좀 맛보세요 아버지. 먹을 텐데요. 더덕구이. 네, 새해 1월 2일 일요일 점심시간이에요. 예, 공주 망학수와 있습니다. 예, 망학수 오시면 많은 맛집들이 있는데요. 예, 현지인이 추천한 귀빈식당. 아이고 여기서 그냥 산채 더덕 정식 먹으면 그냥 끝발난다고 해요. 예, 엄니 아버지 모시고 오늘은 부모님과 같이 가야 될 맛집으로 인사드립니다. 귀빈식당. 예, 여기 공영시장 바로 앞에 있어요. 입장. 아이고 여기 전부 전시네. 무슨 전이에요 이게? 이거는 또 콩이고 이거는 도토리. 도토리? 아 도토리 전이네. 저기 먹으러 왔어요. 더덕 정식. 예, 예 맛있게 먹고 갈게요. 저희는 여기 귀빈식당에 지붕식당에도 왔네요. 산 더덕 정식 요거를 좀 먹으러 왔어요. 네, 이거 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입장. 아 이거 아까 밖에 부친 전을 주시는구나. 야 도토리 전하고 네. 밖에 부친 거 그대로. 간장 갖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하나 하시고 간장도 주시네요. 이렇게 밖에 이모님이 부치신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그 도토리전 바로 이렇게 부쳐서 바로 주네 아버지. 전식이라 아주 이렇게. 아우 맛있다. 위에는 밤이에요. 마늘 아니고. 아 밤이에요? 버섯이 밑에 깔려가지고. 네. 아버지 전 드실만해요 아버지? 네 바로 지금 부쳐서 맛이 좋아요. 그리고 더덕정지기 때문에 더덕이 이렇게 위에는 밤이에요. 밤. 네, 밤과 함께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너무 정갈하고 이 전만 맛봐도. 예, 예, 알겠습니다. 전을 맞아. 네, 지금 도토리전을 먼저 맛봤는데 아주 쫀득쫀득함 좋고요. 네, 요거는 버섯전인 것 같아요. 전식으로 전부터. 아유. 아이고. 아. 이 전만 먹어도 내공이 느껴지네.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감자전 같아요. 감자전 같은데 한번 맛냐. 어우 좋다. 이건 도토리전하고 감자전은 같이 이렇게 붙였어요. 1타 2피. 어우 저 진짜 맛있었는데. 와 예, 산채 정식이 더덕 정식 나왔어요. 아, 한상 가득이네 완전히. 아니 아버지 좋아하는 거 다 나오네. 여기 수육도 나오고. 예, 옛날 오봉이 다 봐요. 이쁘네 오봉도. 요즘 이런 것도 아버지 없어요 오봉도. 예, 옛날 오봉. 아버지 좋아하는 거 다 나왔네. 뭐 오늘 그냥 새해 제일 좋아하는 식사네. 아이고 수육은 요 깻잎에 싸서 드세요. 네. 쌈처럼. 요거는 언제 먹어요 더덕은? 이거 지금 드셔도 돼요? 아 드셔도 돼요? 네 수육은 깻잎에 싸서. 이 찌개는 무슨 찌개예요? 아,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 아이고 이렇게 한 상이 이렇게 가득 채워 이제 담지도 못하겠네. 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따 드세요. 네. 한번 드셔놨어요? 예, 고맙습니다. 더덕 좀 맛 보세요 아버지. 먹어도 된대요.
더덕구이. 더덕 그 숯불구이 그런 느낌의 그 두루치기 이런 거. 필요해요. 사랑해요. 아삭아삭 끝내주네. 와, 이래 저기로 오는구나. 된장도 그 시골 된장 그 느낌 그대로네. 된장을 덜어서니. 아버지 된장 여기다 좀 덜어서 드세요, 아버지. 된장 국물 맛을 봐야죠. 이렇게 버섯도 들어있고 호박이 그냥 시원해 보입니다. 야, 뭔 된장을 쓰니. 된장도 시원해. 맛있네. 이게 먹을 게 많아서 그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차는 느낌이 벌써. 이 수육을 아까 깻잎에 싸먹는데 어떤 깻잎 싸먹으라는 겨? 요 깻잎을 수육을 깻잎에 싸서 먹으라는데 요런 느낌이 되는걸? 아우 맛있다. 이건 불은 꺼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귀빈식당 와서 마곡사 더덕정집. 와, 이게 한 장이에요. 함께 들어갈게요. 항상 가득이네, 아버지. 항상 가득이. 호토리 무침이네, 호토리 무. 당근잎 가득.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고추 이거 밀가루 묻혀가지고 묻힌 거. 늙은 호박 같은 거 이런 걸 오랜만에 먹어보네. 가방 공기 꼬치장하고 몇 개는 건 산채 비빔밥이네, 아버지, 그죠? 아, 이거 못 들었는데, 이거 되게, 되게 좋아, 이거. 아삭아삭.
고급 백반이네요, 어디요? 고급 백반이요. 자고 살고 오셨대. 이거 본드빛이 생긴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야, 가차가차하니 희한 하네.
드세요. 하얀게 공기 정한 밤입니다. 대한민국이요? 하얀게 밤이라니까 정한 밤입니다. 공기 정한 밤이에요. 딱이네. 이렇게 마곡산 김익당에서 네, 도덕정식이죠. 부모님과 꼭 와야 될 집으로 제가 추천합니다. 네, 오늘 식사 맛있게 잘했고요. 아버님과 식사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